우와. 와, 좋다. 이야. 와, 갑자기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와 버렸죠? 호주를 떠나는 순간, 이야. 야, 동남아 분위기 장난 아니다. 왜 우리가 호주 북부에서, 와, 여기 동남아 같아 했잖아. 이 열대림 속에 수영하는 것 같네. 아, 진짜 동남아 갈 필요가 있나? 근데 진짜 동남아니까 여기가 진짜 동남아구나 싶어. 정신이 약간 없는 게 동남아 같아. 아, 네. Just write the name and signature. Okay, name. 야, 호텔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주네. It's small. 야, 유러피아 애들도 타고 다니는구만. 야, 동남아다. 야, 500달러 환전했는데 돈이 몇 장이야? 100달러 환전했는데 몇 장? 막상 보면 얼마 안 될걸? 아, 그치. 환전소에서 추천받아서 식당. 근데 이부오카. 야,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타면 땀이 그냥. 길 분위기 뭐야, 이거? 와. 야, 동남아다, 동남아. 풀 로컬이다. 와, 대박. 야, 진짜 한 번은 못 오겠다. 이 식당 분위기 뭐야? 장난 아닌데? 안녕? 와. 앵무새. Yeah, can I get this one? Okay, two coconut, please. Yeah. Big coconut. 와. 동남아 향이 나네. 맛있다. 인도네시아 순대. 순대 괜찮은데? 그렇지. 올리나? 와. 야, 초거대 코코넛. 어우. 돼지고기 튀김? 치킨. 치킨? 요거. 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추천받아 오길 잘했다. 국물. 야, 진짜 맛있다, 국물. 이거 약간 한국인한테 익숙한 맛인데? 소고기 해장국? 아, 오케이.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어디 갈까? 마켓. 야, 뭐야, 깜짝 놀랐네. 돼지가 왜 돼지네. 야, 발리 감성 장난 아니네. 오토바이 파킹을 돈을 받네. 여기는 발리 우붓 마켓. 발리 시장 전설일 때 호구. 호구? 호구는 비싸게 산 사람. 봉지 전설이라대. 흰 봉지 산 사람은 호구래. 아, 그러면은 흰 봉지 짤랑짤랑 들고 다니면 그냥 호구네? 검은 봉지는 그냥 그런 사람. 저런 검은 거면? 어. 그럼 줄무늬 뭐야? 줄무늬는 진상. 진상? 겁나 흥정해서 싸게 산 사람. 잘 산 사람이네. 우리는 진상이 돼야 돼. 아, 진상이 돼야 돼. 지브라 플라스틱에? 오케이. 이야, 호객행위가 장난이야, 정말. 이런 데는 또 입구보다 안쪽이 더 쌀 수 있다고. 아, 이런 목기가 유명하다고. 근데 콜 꽤 좋아 보여. 발리 써야 되네. 예쁘다. 드림캐쳐. 이야, 저 진짜 예쁘다. 달라와? 좋아 보여. 어떤 거?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얼마나 싸게? 20만. 20만? 비싼데? 얼마야? 그럼 가서 보고 다시 올게요. 15만. 15만? 아니, 갔다가 다시 올게요. 10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다시 올게. 아까는 20만이라 했다가 갈라 그러니까 10만이라 했다가. 오 마이 갓. 얼마? 두 개. This big long. Balinese. 200,000 블라치. 50,000. For one. No. Two. No, bankrupt. 두 개. 어? 아. 얼마? Okay. 얼마? More. 50,000. 두 개. 두 개. 네네 두개 last네 last 네 에이 발리니스 지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지면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시세를 알아버린 거지. 아, 근데 이런 데 오면은 꼭 흥정을 해야 되잖아. 흥정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와서 호구당할 수 없지. 이런 거 막 피곤해하고 정찰제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쓱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야겠다. 여기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또 발리 전통 건축물 양식.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건축 양식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아, 겁나 흥정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아 그냥 살까 했는데 흰색 봉지 보는 순간 나 그냥 보고 된 건가? 이 집 봐서. 왜냐면 주문 봉지도 있었어. 어. 아니 흰색 봉지를 꺼내더라고. 야 이렇게 흥정하고 하는 거는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두 벌에 반바지 두 벌에 9만에 샀는데. Do you know what I mean? 아 현지인은 다 지브라 메고 다니네. 외국인 흰색 들고 다니네. 딱 봐도 나 호갱이요 아니야. 근데 이건 뭔데 여기 계속 향을 피워놓고 있지? 지역 종교인가? 겨울에 오늘 바자 샀는데 나는 호갱이 아니다 증명. 인도네시아에 왔으면 이걸 마셔줘야지. 써스러. 빈땅 말리 맥주잖아. 빈땅 먹자. Finish? Yeah, finish. 와 이게 뭐야? 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야 여기 전통 가옥이다. 발리에는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 그 사이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호텔 피신 해가지고 샤워 한번 하고 마사지 하러. 야 마사지샵 감성 장난 아니네. 완전 로컬 집에 온 것 같아. 왜? 야 뭐야 이거 뭐야 먹이 준 줄 알고 있는 거야? 이반이 다 보인다? Hello. How are you? Good, thank you. Can I get a massage? Yes, please. 오늘은 스톱 마사지랑 이어 캔들 그리고 물을 주셨는데 야 동남아 감성이다 진짜. 아 이거 왜 옛날에 한국에 무궁화호 새마을 이런 거 타면 도시락 싸면은 물 이런 데다 마셨었는데. 와 뭐 이런 데로 올라가네. 이 루프탑 뷰도 나쁘지 않다. 우와 뷰 굿 뷰. 원래 마사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오랜만에 동남아 와서 한번 해보네. 어 이거 바로 시작하시네. 야 장난 아니네. 이거 하면 귀에 불순물 다 빠져. 나도 안 해봤어. 아 뭔가 편하다. 두 시간이 순삭당해 버리네. 와. 와 잠도 잠깐 든 것 같아. 와 이거 아프기도 아픈데 좀 잔 것 같아. 이게 뭐지? 신기하다. 520,000 yeah. and this small tip for you. Yeah, thank you so much. Yeah. 마카세. 발리가 이제 여행이 막 재개돼서 지금 아직 관광객이 많이 없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왔는데도 그냥 바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발리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 사람 없어서. 세모. 분위기에 취하는 맛이네. 정말 맛있어.